안녕하세요, 야닝야닝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또 다른 야심작, 양면 무광 메탈 라벨의 부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반적인 금속 라벨과는 다르게 양면이라 입맛에 따라 다르게 붙일 수 있고 고급스러운 양각, 세련된 무광 도금을 입혔습니다. 또 양쪽 구멍이 넓기 때문에 꼭 바느질로 달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. 요 S사이즈 돗바늘이 들어가는 크기랑 너무 두꺼운 실만 아니면 라벨 부착에 뜨개 실을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. 저는 요 캔디엣에 라벨을 달아볼 건데요. 먼저 라벨 양끝에 실을 적당히 잘라서 끼워줍니다. 참고로 이런 형태가 잘 잡혀있는 종이실이나 단단한 실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없이도 이렇게 손으로 바로 끼워보실 수 있어요. 양쪽에 실을 끼워줄게요. 저는 요 영상에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색 실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원하는 부위에 라벨을 잘 대고 우리가 요 실을 이코 기둥에다가 묶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두 가닥 중에서 한쪽은 이쪽으로 빼주시고, 또 나머지 한쪽은 코 기둥을 또 안고서 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? 그래서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각각 코 기둥을 안고서 들어와 있죠? 그리고 나서 그냥 묶어주시면 됩니다. 한 번, 두번 정도 묶고 반대편도 똑같이 묶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꼬리실은 돗바늘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? 같은 색실로 달아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. 이 메탈 라벨로 작품의 완성도를 더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럼 안녕!